고기를 씻는 과정에 양 씻는 과정 작년 방송 1화 작년 방송 다 사이는 가족을 둘러를 보시고 다 올해 기회년이를 다 정장은 우세를 둘러를 놓고 볼 적에 다 공신은 가정이를 이 집안 진중은 그렇게 조상을 위하는 집이 아니구나. 집안 진중에 지금 보니까 햇상이 들고 1년은 넘었다 그런다. 2년은 좀 안 됐고 집안 진중에 이렇게 사자 상문이 들어쳐 있다. 다 공신은 가정.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실 양반이 들어오네 집안에. 상문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상이 쳐 있어 이 집에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우리 이제 엄마나 나라 전 대주나 자손들을 보니까 몸이 막지가 않아. 혈압이 높다. 기관지 천식이다 이 집에. 응? 천식기가 많아. 기관지 천식이 혈압이 높은 집이라고. 그다음에 머리수가 막지 않아. 공신은 가정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 자네 말이야. 신랑 짤을 놓고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어떨 때는 불편하게 싶다 가슴에서 자네가. 안 살고 싶어? 딱 잘라 말하면 안 살고 싶다고. 승질나 살고 서글프고 사랑이 부부지간에 살아간다곤 하나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오누이간도 아니고 응? 너무도 이렇게 공방이 든지가 오래되고 너 따로 나 따로 격이야. 부부짜이 인연을 놓고 살아가는데 자네가 그래서 서럽다. 어린 시절을 놓고 보니까 자네도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가라 그랬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질 못했다 그래. 유년 시절을 보니까 부모자가 그립구나 자네. 응? 그래서 서러움이 많아. 가슴속에 이렇게 서러움이 항상 쌓여 있는데 내가 한 가정을 이룰 적에 아버지 삼아 동기간 삼아 의지 삼아 벗삼아 결혼이라는 걸 정해. 원래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네 보니까. 응? 자네 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간 게 아니어서 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내가 탈피를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간 가정이다 얘기야 여기가. 성실하고 가만 지겨워. 남자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런다. 결혼을 해놓고 1년이 다가고 이제 쭉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혼자고 외롭다. 혼자라는 생각 말이야.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나라천 내주.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자녀가 입 다물었어.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어린 자손이 눈에 밟힌다 자꾸. 아니면 보따리서 갖고 나와버렸어 벌써. 지금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생각이 가슴속에서 불끈불끈 차오르는데 이 자손들이 내 발을 잡는다 이거야. 응? 그 어느 시절에는 훌쩍 가버리니까 산중으로 갈까. 자네 말이야. 이 신의 길에 자네 관심 있나? 신명이 너무 많아. 응? 신이 많다고. 예로부터 이 집안 진중에 다 양신은 가정이라 외가부리를 놓고 보니까 외가부리가 특히 빌든 가정이다 여기가. 응? 신의 제자의 그런 가무리가 있는 집이야 이 집은.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 머리가 휙 돌아. 눈이 뻑뻑해. 몸에 이상 증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가 막지 않고 추운 기운도 많이 들어. 취기욕이 요망살이라고 그래 그거를. 근데 집안 진중에 강경화로 가셨구나. 응? 강경화. 잘 몰라. 간이 안 좋은 집이야. 응? 그러다 보니 이 지금 공신은 가정을 보니까 조상성기기를 별로 못했어. 응? 잘 안 해. 그리고 내 목숨을 끊고 간 그러한 영산 자살은 하고 가신 분도 계시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 이렇게 집안 진중의 사자 상문에다가 청춘에 가신 망자가 앞을 서서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학궁이 안 들어. 응? 맨날 머릿속에서 하는 얘기는 멍해. 멍해. 머리가 언제 때려칠까. 애들 크기만 바라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잡았다가 또 부부라는 게 또 싸우게 되고 하잖아요. 다툼이 있게 되고 하면은. 그렇지. 그럼 원래 그런 거죠. 내가 뭘 이렇게 믿고 있었냐. 또 이렇게 했다가 그냥 그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아.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내가 점을 보는 거야 지금.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갔었는데 너무 기대치 이하인데다가 자기는 단순해. 사실은 또 어떤 조금 이렇게 해서 나를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동반자였으면 좋겠다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입 다물고 누르고 사는 그런 시간들 너무 안 행복해. 자네 5년이라는 시간을 둘러볼 적에 좀 무덤덤하다, 무의미하다.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공허하고 상실감이 너무 많이 큰 거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부부지간에 합이 안 드는 게 너무 문제가 된다. 그래도 어떨 때는 그래. 내가 나가서 뭘 해나? 자신감이 넘쳤다가도 자신감이 바닥이야. 너무 화가 날 때는 짐 싸고 바로 나. 다혈질 성질이 있어 자네. 욱이 있다고. 욱. 이게 욱, 욱. 그러니까 여기에 화병이 이 어린 나이에 열감이 막 위로 쳐올라. 신랑만 딱 쳐다보면. 어? 그러니까 등 돌리고. 그리고 사는 시간들? 그리고 보니까 이 자궁증도 이렇게 안 좋고 허리가 많이 안 좋은데, 자기야. 허리. 네. 췌장 쪽이나 이쪽으로 건강에 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자네. 그리고 목덜미가 뻣뻣해. 디스크 증상이 있어. 척추뼈가 편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요즘 들어서 식은땀도 나고 열감도 많이 들어. 몸에. 그 짜증만 나. 그러니 둘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얘기야. 너 따로 나 따로야. 자손들을 보니까 이 자손, 장남 자손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붕어빵이다 그대로 뺐니. 자손이. 그러나 이 자손을 보니까 내가 공부라든가 학업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아이야. 아직은 어린 친구고 해서 자손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 소신, 어떻게 보면 내 소신껏? 이런 것들을. 자손이 차분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밝은 자손이 됐으면 싶다. 자손이. 그리고 우리 이제 장녀는 다영이를 보니까 다영이는 그래도 성격이 다르다. 이 아이가 좀 멋임에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 바뀌었으면 좋겠다라 그래. 다영이가 똑똑하기도 하다. 이 자손은 팔방미인이다. 이게 재능계 소질이 많은 다영이. 이 친구 색 체감도 좋아. 그림 같은 거 한번 잘 그려요? 아이가 소질이 많아. 그래서 그림 쪽으로 좀 그려서 밀어줘서 나중에 디자인 쪽으로 풀어주면 참 좋겠다 이 아이는. 응? 애기가. 그래서 이 친구는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이렇게 금전을 좀 들여서 밀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쪽. 응? 그리고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해요. 얘는 조금 노력형에 해당이 된다면 얘는 기본 머리가 좋다고. 응? 그래서 우리 이제 자네가 보니까 내 인생을 포기한 인생이야. 얘네 둘 때문에. 응? 근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자네가 보니까 속마음을 보니까 애기들 클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너무 길지? 시간이. 자네가 그럼 몇 살이 되겠어? 부부가 행복하고 내가 네 부부가 행복해야 이 아이들이 똑바로 클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살아가면서 그게 삶의 거울이 될 건데 부모가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이 될 건데 그래야 아이들이 사랑이 많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밝게. 응? 이왕 이렇게 살아가는 거 왜냐면 이혼관세가 딱 쳐. 지금 올해 11월이나 내년 경자년 운을 보면 둘이 안 사는 운이 들어와. 응? 자네가 지쳐서 손을 들게 생겼다 얘기예요. 응? 몇 번 들었어. 아니 내 얘기. 그러니까 내년에 손 들게 생겼다고. 난 더 이상 못 살아 막 이러고 있지. 나 너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게 생겼다고 지금. 응?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울해 자꾸. 근데 그 신랑하고는 지금 이제 그래 애들한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저 한 명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 근데 또 좋을 때는 애들한테 너무 잘하고 좋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신랑 성격을 얘기를 해줄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자기야. 착해. 성실해. 네네. 근면 성실해. 네네. 그렇다고 그래 집에서 물려받은 거 있냐? 아니야. 사람 자체가 측은해. 자네나 여기나 동명상련 비슷하다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이해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자네가 이 사람을 그렇고 신랑 또한 자네 여심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런데 올 내년만 잘 넘자 그런다. 응? 그러면은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들어가고 이해하려고 들어가야 돼.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치? 어느 부부든 안 싸우는 부부는 없거든. 근데 칼로 몰매기거든. 근데 둘이 이 궁합에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좋았다 밀어냈다가. 응? 좋았다 밀어냈다가 반복적인 그런 시간들이니까 불행이라는 게 가슴속에 차지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너무 암울하고 너무 우울한 거야. 응?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자네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야. 자네가 약간 4차원적인 것도 있고 자네 남들이 보지 않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공상망상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있어. 그 외로움이라는 거에, 기본 외로움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네 같은 경우에 이래. 사람을 믿지 못한다. 사람 무섭다. 사람 굳이 친하고 싶지도 않아. 사람들하고. 응? 왜? 내가 그런 상처가 많아.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에 강박관념 어린 시절이나 쭉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나는 그쪽이 좋아요. 한적한 데가 좋아요. 막 이러잖아. 그리고 고향 상처는 내가 보면 그리움이야. 그게 어머니 품 같고. 그래서 그런 그리움이 거기에 쌓여 있어. 그런 공상이라든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좀 현실적인 것보다는 현실을 좀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형태에 있거든. 그래서 나는 자네가 이양신랑하고 사는 거 이혼이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싶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기는 조상합의가 안 돼 있어. 왜냐면 결혼할 때 우리 이제 여탄맞이라고 이런 거를 해. 살아계신 분 상견례 하듯이 가신양반한테도 인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합의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네 같은 경우 너무 고집이 시다. 너무 외골수적이야. 응? 이 사람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는데 자가 안 들었을 수도 있어. 사람을 놓고 보니까 이만하면 진국이야. 응? 좀 답답하고 융통성은 없는데 좀 대화도 많이 하면서 좀 바꿔갔으면 싶은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뿐인 거지 자네가. 네, 실천을 아니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였어요. 뭐 기분 안 좋을 때나 그럴 때나. 기분 안 좋을 때? 그리고 자기가 조금 이 우울감을 바꿔서 좀 바깥 생활도 하고 내가 뭘 배우고 좀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바꿀 필요가 있어 자기야. 신랑은 그에 반해서 좀 이 밝은 면도 있어. 아이 같은 모습도 있어 자기야. 응? 근데 자기가 매사가 짜증나니까 이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기엔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데 응? 그걸 자기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야. 빗장 걸었네. 응? 빗장을 걸었어. 그래도 성숙하지는 않네. 그냥 들여다보질 않으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이 고집이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그게 옳으면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아집이나 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야. 응? 그리고 이유 없이 우르르 올라와. 그래요. 이유 없이. 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감 선생님 마냥 군대 마냥 얼음 땡이 되는 거야. 얼음. 응? 그럴 때는 입 다물고 다 있어야지. 그러면 어떡해. 화병이든지 갱년기 오듯이 그러면서 탁 눌러놓고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본인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안정도 해야 되겠고 많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거기서 좀 탈피를 해야 한다는 거, 지난 과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이 행복해. 이 사람 융통성 없는 거 빼고는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해 이 사람은. 응? 지 혼자 결정해갖고 사고도 못 쳐. 우리 마누라가 엄청 무서워갖고. 사고 쳤어. 뭔 사고? 돈 사고. 돈 사고?
왜냐면 여자라든가 이런 사고를 못 친다고 이 사람이 큰 사고는 이 양반이 간땡이가 그렇게 큰 간땡이는 못 돼, 여기. 응? 그래서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와. 신랑을 놓고 봤을 적에. 자네가 조금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응? 뭐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라가 아니라 좀 밝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라보는 시선, 신랑에 대한 그런 걸좀 바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응? 이만 하면 그래도 남편감으로 괜찮은데 이 매력이 좀 더. 그래서 이쁜 눈으로 하나씩 좀 이쁠 수 있다. 자기 기준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신랑에 대한 이런 저런 거 굳이 불만을 갖자면 내가 안 살고 싶어. 이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신랑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응?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난 날은 묻어뒀고 지금부터 새로 가셔야 한다. 그래서 내년 수를 잘 넘어라 이러다 경자년에 내가 손 들고 나와서 짐 들고 나갈 거야 나 이렇게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놓고 볼 적엔 그래요. 뭐 크게 여유롭진 않아도 지금 현재 밥 먹고 사는데 이상 없다 내가 봤을 적엔. 응? 밥 먹고 사는데 이상 없다고. 응? 이상 없고 내후년을 넘었으면 괜찮아요. 내년 내후년 넘었으면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봐. 그래서 한 2년 올까지 해서 3년은 좀 곳에 고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이별수가 늘어지고 막 그래요. 금전도 내년에 상승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응? 그래서 좀 마음 의식이나 이런 걸좀 바꾸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절간에나 가고 싶고 막 그래? 응? 나 혼자 가서 절하고 나 혼자 수행하는 거야. 꼭 이제 무당들 제자들 하는 것 마냥. 저를 그냥 경치. 그리고 삶의 의욕을 대해서 얘기할게요. 삶이 그렇게 질이 높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굳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상 용솟음치질 않아. 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냐면 삶에 대한 그런 질을 내가 높이는 거라. 이러한 영향을 아이들한테도 주는 거예요. 응? 해서 지난 날 내가 금전 지금 빚이 많아요. 금전에 부채가 있어요. 이러는데 지난 날 실패를 봤던 건 전화 이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 응? 왜냐면 내가 금전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잘 살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 실패가 오는 것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야. 너무 젊어. 응? 하고 내년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운세. 바꿀 수가 없는 운세. 집도 못 옮기는 운세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셔야 되겠어요. 왠지 모르게 그 집터에서 답답하고 자꾸 바꾸고 싶어 뭔가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쳐. 내 마음속에서. 근데 바꾸지 말고 거기 그냥 있으래요. 그래야 괜찮을 것 같아. 내년은 많이 안 좋은 해야. 신랑 올해 몇 살인가? 38. 요새 많이 안 좋은 애야. 응? 좀 애기 같은 데가 있어, 이 친구가. 자기야. 그냥 아들 둘 키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응? 해서, 금전에 실패가 나는 건 사람이 너무 좋은 탓에. 남의 말을 들어서 귀가 얇아진 탓에 그런 거니까. 응? 왜냐면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니까 타이 잡지 않았으면 싶다. 아셨죠? 응. 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 남의 거 훔쳐오지도 못해. 응? 그리고 자네한테 근데 한 가지 이 뿔장구 같은 그런 고집이 있어 이 사람 네. 고집 많이 있어요. 내가 한번 뭘 해야 되겠다 끝까지 관찰을 시킨다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한다고 그런 고집은 있어 해야 돼. 응.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감직감이 좋으니까 내 눈에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끝까지 가. 그래서 이 주식이라든가, 이건 앞으로 건물이에요. 응? 왜냐면 가끔은 아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잘못하면 이동을 하거나 변동을 가져서
금전의 실물수라든가 실패수가 나와요, 내년 운세에서. 그래서 변동할 수 없는 해.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시나요? 네. 자동차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어. 응? 내년 봄쯤. 운전 왜 이러니? 운전. 그러니까 내년 봄쯤에서 이렇게 사고 대기 뭐 12월부터 이렇게 그런 운세가 좀 쳐요. 그건 좀안 좋아. 응? 해서 신랑한테 이렇게 차에 부적이라도 써서 넣어주세요. 사고 방지복이든가 이런 거 있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실물수가 따라들어요. 그런 사고나 그런 횡액으로 내가 책임을 물어야 돼. 내가 민연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이 나온다든가 해서 내가 다치고 이런 수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안 좋은 운세다. 그래서 두 부부가 내년에 변동이 없다. 응? 그렇게 하면 내년 고비를 잘 넘어서 가면 그래도 좀 잠잠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래. 응?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있어요? 활동해요?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뭐를 해야 될지. 좀 움직여봤으면 좋겠다. 당장 금전은 벌 수는 없으나 내가 삶의 질이 괜찮아지고 내가 밝아지려면 나도 뭘할수 있다는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거 있죠. 그게 너무 오래 손을 놔서 그런지 없어.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도 이렇게 바리스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나요? 바리스타 한번 배우면 어떨까? 감성하고도 잘 맞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워 아트라든가 이런 거. 누구하고 인간과 공유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혼자 결과물이 빨리 날수 있는 거를 해야 돼. 결과물이 늦게 나오면 재미없어. 결과물이 좀 빨리 나와서 그러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일상을 놓고 봤을 적에. 그래서 나중엔 이걸로 내가 이제 수입을 창출하고 뭘할수 있게끔. 그래서 초석을 놔서 내가 일차적으로는 자신감이라든가 내가 뭘할수 있다든가 이런 회복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합격증을 받고 고학력을 지나가면서 기뻤던 그런 거, 시험을 봐서 뭘 받고 운전면허 딸때 기뻤던 그 마음을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 땄을 때딱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 아니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응? 나한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루에 할수 있잖아. 3시간 정도는. 아이들이 돌아오고 케어를 해도, 왜 이런 거에서 좀 스트레스를 조금 벗어나야 돼. 다람쥐 텃밭에 놀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나가고 애들 케어하고 조금 누워있다 보면 저녁 시간 돼가지고 또 이게 반복되는 시간들 말고 거기에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일상에서 나를 위한 한 3시간 정도 할애를 한다. 배우는 거. 지금은 창업을 하거나 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응? 그래서 배워서 내가 금전을 벌수 있는, 내가 오너가 될수 있는, 그렇다고 자네 성격에 남의 밑에 못 가있는다? 못 가있어. 왜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인간하고 막 어울려서 그런 시끄러운 게 싫어. 나 혼자 자랑하고 넉셔리하게, 아니면 때로는 비가 오고 늘 센치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을 가지면 좋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래서 제가 바리스타를 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샌드위치라든가를 겸해서 작게 운영할 수 있다든가, 좀더 크게 나눠서 나중에 이제 아트플라워라든가 이런 쪽 괜찮아요. 응? 그거는 조금 더 지난 얘기고, 우선 현실적으로 가까울 수 있는 얘기는 바리스타. 그러면은 내가 잡도 생기고, 할수 있는 생기고, 애들은 점점 좀 커가서 엄마 손이 필요한 시기는 해, 지금은. 근데 조금 더 지나서 몇년 지나면 엄마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시기들이 되거든. 그러면 이 공허함이나 우울감이 너무 오래 가. 우울감이, 우울증이란 병을 할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도 그런 게 있거든. 혼자 있다 보면 우울감. 그리고 몸이 막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아. 응? 허리도 아프고 근력도 없고 젊은 사람이 몸에 변화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점을 봐가지고 크게 결정을 줘서 인생을 바꿀 거는 없어. 그러나 지금 다가오는 2020년을 보니까 뭐 변동을 하거나 이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 운상에서 내년까지는 특별하게 바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답답한 마음을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 현실에서 좀 행복감을 느끼는 법, 조금 탈피하는 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 신랑하고 다툼도 덜해. 이 여기서 올라오는 것도 덜해. 이유 없이 있잖아. 쏘나기를 퍼묻고 나서 보면 분위기가 싹 하잖아. 그런 게 해소가 되면 덜하다. 자기한테 그게 필요한 것 같아. 네? 네. 어때요? 응? 그 또 묻고 싶으신 거. 아까 이 상 들었다고. 집안에. 어, 네. 그 아빠 집안에 어머니가 그냥요. 그러니까 1년 넘고 2년 안 됐어요. 2년 안 됐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식다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저기 아빠, 애기 아빠가 이제 애기 아빠가 눈이 안 보여서 이 두 개로 보인다 그러죠. 복시 현상. 그래서 그 양상 큰 대학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는데 희귀병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시 지금 복귀가 됐어. 다시 복귀가 됐고, 아까 내가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집안 내력이 눈이 참 눈이 굉장히 안 좋게 뿌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까지도. 근데 이건 집안 내력에 눈이 좀 안 좋고, 후천적으로 이 백내장기가 있으면, 당뇨가 있으면 후천적으로 눈이 먼다고 하죠. 그래서 눈이 별로 좋지가 않으셨어. 집안 내력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초장에 상문이 들고 이 집에는 그 전에 상이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 조상을 잘 못했다. 그래서 햇산이 들어서 이게 문제가 돼서 몸들이 무겁다. 그 조상에 대한 그런 예가 없다. 첫마디가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화장을 하니까 열감이 막 돌아. 뜨거워, 몸이 뜨거웠다, 추웠다, 막 그래. 그래서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망대를 천도를 해드려야 맞아요. 근데 먹고 살고 힘들고 하니까 또 이런 쪽으로 잘 모르신 것 같아, 이 집안 보니까. 시어머니는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여기가 잘 모른다고. 아, 네. 잘 몰라. 아, 모르죠. 그래서 마지막 교도인데, 천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랑 그 희귀병이라고 하는데 실명은 하지 않았어요. 괜찮으니까 이 조상 천도가 잘 해놓고 어머니 벽해가시라고 해드리세요. 그럼 괜찮아질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뇌출혈, 아까 혈압이 높다고 그랬죠. 제가 압이 높다고. 눈이 이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이게 눈이 충혈이 되고 터진다고 하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 혈압이라든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건 조심을 하셔야 돼. 집안 내력이 압이 높아서 올라치는 거는. 그래서 어머니 천도, 시어머니 천도 바로 잘해드리세요. 왜냐면 딱 잡힌 게 상문이었어. 전본다고 안 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금전의 손실이 많이 힘들고, 몸이 일단은 개운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깨끗해야 돼. 근데 이상 징후들이 많아. 근데 찌금은 안 나와요. 몸이 늘어나고 기운 빠지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가시고, 더군다나 측신해서 그렇게 이제 씻다가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응? 갑자기 뒤로 넘어가셨다. 네네. 그 이제 주당이라든가 살을 맞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그렇게 가셨으니까 풀어드리세요. 응? 천도 해드리셔. 하고 뇌진탕 마냥, 그래서 이게 머리가 얼얼한 거예요. 뇌진탕처럼 머리가 얼얼하게 들어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식구별로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아이들도 그렇고. 이 망자가 가질 못하는 거지.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눈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한번 해서 그 거제도 병원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1년 좀 있다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망상대 병원 가서 검사를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뭐 한 명, 한두 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 병은, 약은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압이 높으면, 혈압이 높잖아요. 눈이 터질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첫마디가 상이 들어오면서 시력이 안 좋습니다. 이랬잖아요.
한쪽 눈이 유다 그럴 수 있어. 집안이 그렇게 눈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한쪽 눈만. 한쪽 눈만. 네. 그래서 이게 압하고 혈압하고 관계가 있다. 이 머리하고 도는 그런 게. 그러면서 눈이 이렇게 한쪽이 그러는 게 이건 혈압하고 관계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집에 혈압이 높고 기관지 천식이 있으며 감경하러 가셨다 이랬거든. 조상들 내력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딱 한꺼번에 다 치고 드는 거야. 깨끗하게 되지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공은 드렸다고 하나. 그리고 또 돌아가실 양반이 상이 들어. 이 집에 상이 들어져요. 저쪽 집이 아닌 저희 집 다 지금 외가까지 산불이 놓고 점을 봐요. 근데 이쪽 집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양씨지 공씨지 두 집 다 외관 빼고 그렇게 상이 들어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뭐 가는데 뭐 순서 있겠어? 그러나 여기는 안 좋은 것들은 수도 안 좋고 하니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마시라고. 햇상이 제일 문제가 돼요. 그렇게 억울하게 그냥 갑자기 요절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원한이 되게 놔두시면 안 돼. 그래서 1년, 2년, 3년 탈상까지는 잘 해드려야 되거든. 49제까지 해서 이게 문문이 재판을 받아. 문문이 재판을 받아 3년이 걸리는데 49제 때까지 이제 해서 영남대왕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너는 무슨 죄를 졌지? 뭔 죄를 졌지? 해서 3년이 걸려. 그래야 해탈을 해서 자유로워지세요. 지금 현재는 자손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라 그러니까 어지러워 자꾸.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쪽도 저쪽도 못 가는 세계가 돼버리면 원한기가 된다. 그래서 천도라는 거 꼭 필요하다. 마지막 효도이기도 하다. 응? 그래서 산 사람은 이런 게 있으면 몸이 무겁고 이상 기운들이 많고 찌면 안 나오는 그런 증상들 있고 그 사신 분들은 빨리 갈 수 있게끔 찾아보도 풀고 사장님한테 와이로도 쓰고 해서 함께 좀 모셔주십시오 라고 자손이 효를 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몸도 가볍고 많이 차도가 있을 거다. 내년 수에는 수가 사나운데 이렇게 해서 상문을 햇상을 끼고 안 가셨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래서 금전은 자기는 금전복은 그래도 있는 사람이야. 응? 근데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자기야. 내가 45이 돼야 돼. 아, 그렇죠. 응? 그래, 이런 것들, 잘인한 것들. 응? 자기는 많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어. 뭐, 부채가 너무 많아요 하는데. 아, 부채. 응. 부채가 많죠? 많죠, 많이 있어.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부부 문제는 문제지만 집에 자꾸 이렇게 우환이 자꾸 계속 겹치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의 문제야. 서로가 서로 마음을 알아줄 여유가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힘들다고 봐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치? 힘들고 서로가 서로 그리고 힘드니까. 자기는 내가 조금 뺏기는 그런 운명이 많아. 뺏기고 내가 쓰는 것보다 해서 앞으로는 금전을 이렇게 땅이라든가 이런 재테크를 해서 변동 없게끔 그래도 금전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절매는 사람은 아니니까 응? 그래서 내년 그래도 올 내년 잘 넣고 보면 내 후년은 그래도 금전이 조금 힘이 피는 빛이 보여요. 응? 그랬으니까 내년 한 해만 잘 넣으세요. 아셨죠? 잘 한숨 쉬지 말고. 응? 저기 우리 아빠 하는 일이 택배인데 잘 맞나요? 잘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해야 돼. 해야 돼. 왜냐면 특별하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바꿔갈 수가 없다고 했죠. 아까 돈벌이 역시도 마찬가지야. 내 몸, 내 살 까먹기 하는 건데, 응? 그러나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입장. 그렇잖아. 그냥 가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 이거를 바꾸기에는 덩어리가 좀 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니까. 바꿀 수는 없는데
번씩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야, 안 맞아서 그러나 안 싶어. 맞지는 않아. 유통적이나 네네. 그렇게 해서 돌면서 뭐 팬티 잡고 앉아서 있어야 될 사람은 아니니까 이 사람 돌면서 그렇게 유통적으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작년 시기에 자기가 잘 못했어. 작년에.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쪽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했다라면 작년에 했던 말을 자기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고집이 너무 쉬워 자기야. 상담을 하고 그걸로 끝내면 안 돼. 문제가 있는 건 해결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이 사람도 내가 맛있는 거 먹고 헤짓해서 돈 쓰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응? 내가 아까 둘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잖아. 비슷비슷하다.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좋은 호기가 들어오고 온기가 괜찮은 걸 받질 못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들어쳐버리고 어머니 몽상을 입고 재수가 있을 수가 없어. 더군다나 여기서 와이로를 쓴게 없어. 우리 어머님 평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더불어서 사업도 좀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식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상을 당하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할 거라는 얘기야.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해결칩시다. 그래야 괜찮아. 응? 그리고 잘 맞아요. 그래야 금전. 내년 한 해만 빡세게 움직이면 내후년에 금전빛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45쯤 돼서 금전이 좀 안정되는 요새야. 그럼 빚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가리가 잡혀가고.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 지는 거고, 금전이. 그런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싶어. 해결책은 보이니까. 해결책은 보여요. 금전 때문에 뭐 여기저기 가서 꿈질하고 이러는 상황 아니야. 돈 없어서 그런 상황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오기도 있고 고집도 있고 저 양반이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있어. 과하다 싶지만 아직은 올해도 아깝고 작년도 아까웠다. 이 양반 운세가. 또 질문. 네, 하세요. 해요. 저 상태가 어떤가요, 선생님? 상태? 우울감만 벗어나면 될것 같아요. 우울감? 이 우울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우울감? 마음의 우울감이 너무 많아. 우울증. 내가 병적인 증세라고는 못 느끼지만, 이 욱하고 다혈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 화라고 하는 거야, 가슴에. 하지 못하고 눌러놓고 가슴 속에 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한계점에 오니까 치고 올라치는 거야, 이게. 응? 정신적으로 이상 없고, 우울감이 있고, 응?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를 말하자면, 조상님도 그렇고, 응? 왜냐면 딱 보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처럼, 자네, 멍 때릴 때, 멍 때릴 때온 그분이 오시는 것 같다고, 자꾸, 실력에서. 그러나 무당으로 가는 적이 아니니까 네? 무당은 아니다 얘기요. 빌면서 그러고 사셔. 그러다 보면 하는 일이 잘 되면 밝아지고 지금 이 상태가 호전될 거란 얘기지. 너무 우울감도 많고 부부지간도 원만하지 않고 재미없고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 있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한숨 나오는 것들 있잖아. 언제나 괜찮아질까 이거. 근심 걱정에서 오는 그런 우울감이 너무 많아. 그 미래에, 벌써 미래를 얘기하는데, 미래가 뿌듯하고 할까, 자네가? 그런 것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나는 자기가, 아까 내가 돌파구 얘기했죠. 내 개인 시간. 뭘좀 배웠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 결과물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또 내가 뭘할수 있다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같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같이 못 있어, 실명하고. 응? 있으라 그래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뭘할수 있는 걸좀 찾으셨으면 좋겠어. 일차적으로 배우는 걸로.